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0월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국어사전의 삶이란 사는 일, 또한 살아있음 또는 목숨이나 생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삶에 대한 다른 표현은 인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지만 땅에 거주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인생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며 제한적인 인간을 구분 짓는 말로 쓰였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 삶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중요한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삶의 확신을 갖지 못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파괴하는 이들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자리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봅니다. 특히 성도에게도 삶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목회 현장에서 세상의 자리를 탐내고 바라보다 신앙이 무너지는 성도들을 볼 때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신앙인에게는 신앙인만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구체적인 자리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참 행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의 자리가 됩니다.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또한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